자, 야생 까망입니다. 장어 철이 왔습니다. 금어기가 끝나서 장어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곧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제가 딱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짜란, 더 산삼류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살 때 제 이름으로 사면 원 플러스 원으로 한 박스 더 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고요. 거기에다가 사은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더 산삼류는 강원도 골짜기 야생 산 자연에서 자란 이 야생 산양산삼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으로 추출한 산양산삼 추출액 이 99%의 원액으로 만들어졌고요. 100% 국내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원래는 30개 세트에 36만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시면 원 플러스 원에 거기다가 아르지닌 플렉스라고 하는 사은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링크는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게요. 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산삼 엑기스에다가 자연산 장어에다가 또 선물 또 부모님한테 딱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의 아들, 최고의 효도, 최고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럼 요 엑기스 먹고 바로 장어잡이 출발하겠습니다. 아, 레고 디. 자, 야생 까망입니다. 네. 지금 하천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장어를 잡았기 때문에 바로 장어도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어도가입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디. 여기 장어 있다. 저기도 있어? 어, 있었어? 거기 있어? 여기 작어. 야, 장어 있네. 잡았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늘 그렇듯이. 장어야. 오, 사이즈 봐. 곡섬이 이 정도면 진짜. 얘 물잖아. 물죠. 조심해야 돼. 물릴까봐. 어휴, 무서워. 아, 그래? 실해. 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장어 같은데? 장어 머리? 아닌가? 가만있어. 아, 아니야. 숭어 작은 거다. 잡았나 본데? 가보자. 우와, 뭐야. 여기도 그런 놈이 살아? 우와, 저기, 절로. 저 밖으로. 야, 멋있 뻔했어, 씨. 우와, 씨. 왜 이렇게 예뻐 여기? 진짜. 와, 집게 봐. 위압감이 느껴져, 집게에서. 집게가 하나가 없었길래 내가 잡은 거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물에 넣어볼까요? 하나. 어? 장난감인가? 가네. 어, 뭐야, 연기한 거네. 아, 연기 대장감. 첫 번째 포인트에서 꽝 치고 두 번째 포인트로. 어디로 갔어? 돌 밑에 들어갔죠. 아, 그래? 그거, 또 밟은 거. 이거? 야, 작업 방법이 없잖아. 여기 구멍치기 같은데? A few. 아, 지금 네 번째 포인트인가 세 번째 포인트 왔는데 여러분 장어가 이렇게 잡기 힘든 겁니다. 지금 다섯 번째 포인트인가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저거 드렁어리래요. 드렁어리 여기도 있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또 드렁어리가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요. 또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아, 여러분 일곱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밤을 샐 것 같아요 오늘. 장어. 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했어, 나. 야, 가만있어. 진정해. 가만있어, 두 마리야. 두 마리. 한 마리 잡은 거죠? 야, 바닥에 깔아. 한 마리는 바닥에 깔아. 깔아서. 아, 물 샌 거 필요 없어.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감아. 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자. 들어왔어? 올려. 아씨, 나갔어. 어떻게 저렇게 잘 차서? 야, 내가 잡을게. 아니, 근데 나 지금 야, 나 맞대는데? 좋아. 지금 느낌 좋아? 야, 좋았는데, 와, 그거 100% 잡는 거 내가 할 거야, 씨, 족대지. 아, 이게 제 잘못 아니에요, 이거는. 잡은 거 잘한 거예요. 아씨, 아, 내가 했으면 나 혼자도 잡는데 저런 거. 한번 지켜볼게요. 어, 좋았는데 사이즈. 오, 야, 이거 돼. 야, 오지마. 커. 야, 오지마. 네. 어디? 오지마. 겁나 커. 어디요? 여기. 잡았잖아. 잡았다고. 육지로. 물이 없는 곳으로 가자. 드디어 잡았어요. 와. 더 가. 방심으라고. 더 가. 여기. 와, 진짜. 와, 너 만나기 진짜 힘들었다. 야, 감동이다. 야, 이런 감동을 들려고 그동안 그렇게 안 잡혔구나. 진짜 눈물 난다. 몇 시간 만이야 이게. 어, 저 진짜
야, 두께도 좋아. 야, 봤지? 어떻게 잡는지 봤지? 형님. 봤지? 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라고. 이거는 한 60 가까이 되겠는데? 두께도 좋고 사이즈도 좋죠. 아까도 요만했거든. 놓친 거. 아, 내가 놓친 게 장어가 도망갔네. 네가 놓쳤다고. 뛰어난 장어였어. 자, 일단 이거 담아놓을게요. 자. 이게 넣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품에 넣고 지퍼를 닫아야지 성공해요. 우와, 두께 진짜 좋아. 야, 두께 진짜 좋아. 이런 거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겠다. 두 마리? 우와. 한 마리? 으차. 으차. 오. 다리가 젖어도 기분은 좋네. 장어야, 나와라. 장. 좋아. 오, 장어 있다. 바로 앞에. 잘 봐. 어떻게 잡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감아. 그래서 장어를 툭 쳐가지고 절로. 절로 몰아요. 툭 쳐. 쭉 감아. 이제 갈 데가 없잖아. 이제 갈 데 없다. 근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딱 들어 올리면 장어. 이거는 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작아서 바로 살려줄게요. 자, 장어. 조금 조용. 직접적으로 안 비칠게요. 조용. 진짜 제발 조용. 와, 사이즈인 줄 알았네. 사이즈 괜찮지? 안 돼, 간다. 갔어. 어, 요 앞에. 요 앞에. 어, 깊어. 어, 깊어. 저 앞에 깊어. 아, 저 앞에 있는데, 씨. 너무 깊어. 제 용왕님한테 자스럽게 안내한다고. 대박, 나거라. 가만있어. 비치고 있어. 아, 어렵겠다. 아, 그물이 방향이. 어, 어렵겠어. 어려울 것 같아. 그물이 안 펴진다. 어려울 것 같아. 오, 들어갔어. 어디. 야, 여기서 집어넣을까? 안 돼. 아, 절대 안 돼. 잡으려고 멍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사이즈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놔줄게요. 근데 이거 구멍 뚫려도 잘 잡히냐? 눈이 좋았죠? 이거 봐. 구멍으로 나갔어. 아, 구멍으로 나갔구나. 왜 이렇게 또 낮으니까 커 보이냐? 그러니까. 아무튼 애매하니까 잘 가. 와, 구멍 타서 쏙 들어가네. 가만있어. 흥분, 60 이상. 흥분하지 마. 흥분. 부모가 좋았어. 아니, 걔. 배터리 나갔어. 야, 내가 줄게. 바닥부터 돼요. 오케이. 됐어. 감싸고. 제발. 겁나 크다. 부모 저리 가. 부모. 야, 조용히. 씨. 잡았어요. 오우가 머리 쪼는 거 봤어요? 어, 못 봤어. 나. 아, 그래서 움직였지. 야, 가만히 있는 확정이 커버가. 오시기 이거 시끼. 아니, 어디 그냥 우리 컨텐츠를 망치라고 시끼. 여러분들. 야,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야, 어떻게 할까? 아니, 그거. 개코. 일단 여기 두고 갔다 와. 가는데? 어, 저기로 가고 있어. 왼쪽. 아, 갔다. 저쪽으로 갔어. 야, 사이즈가. 오, 좋아. 야. 몸통 두께 보소. 야, 두께 보소. 아, 여기 보고, 이 새끼. 요 새끼. 갑자기 머리를 쫄게 뭐야. 코믹 같아, 코믹. 놓칠 뻔했어, 그래서. 자, 지른다. 이제 잘 넣어볼게요, 이제. 자연스럽게 넣어야 돼. 언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굉장히 잘했어. 맞지? 오, 좋아. 파티! 뭐가 있어? 뭐가 신기한 게 있어? 까여야 돼요. 보여요? 자, 보세요. 그거 뭐야? 실뱀 장어. 우와, 진짜. 실뱀 장어. 와, 실뱀 장어가 이렇게 있네. 어디였어?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겁나게 젖었네. 와, 다 젖었어. 조금 싼 거 아니에요? 어, 그거 지린 거 아니야? 장어 잡다가? 좀 지리기도 했어. 와, 고생했다, 야. 너무 추워. 자, 장어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바로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 와, 요거 이제 손질하겠습니다. 사이즈는 64cm. 뼈 있어요. 척추뼈. 척추뼈를 타고 있겠죠.
반 성공. 나머지 반. 잘라줘. 진흙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흙도 빼줄게요. 자, 이렇게 장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연산 장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부모님 댁인데요. 산삼까지 해가지고 부모님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앰플에 산삼이 한 뿌리씩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좋습니다. 살살 발라주고 한쪽은 그냥 구울게요. 자, 요렇게 장어구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 산삼하고 장어랑 같이 한번 드셔볼게요. 어머니 되셔서 우리 아드님께서 산삼. 아니야, 짠해야지. 건강을 위하여. 자, 드시고. 다르죠? 맛있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